A테크 솔루션입니다. A테크 솔루션도 이제 2, 3거래일 전에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약간 특징주로 나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떠한 이슈로 또 투자를 해주셨는지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리고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업체로 2001년에 설립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2009년에 입성했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A테크 솔루션은요, 애플 자율주행 라이다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접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뜨면서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자율주행차 핵심 부분인 라이더 센서를 공급할 업체와 접촉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라이다라는 거는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서 사물과의 거리 그리고 다양한 물체를 감지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좀 라이다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 지금 접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중에 하나가 A테크 솔루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테크 솔루션이 좀 급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애플이 외부 공급 업체를 물색하면서도 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A테크 솔루션이 최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차량용 라이다 관련 부품인데요. 라이더는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측정 센서로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만들어내고 또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과 또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애플의 차세대 라이더 센서 공급 업체의 접촉 소식에 A테크 솔루션이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몰려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벤처비트에 따르면 애플이 자율주행차 차세대 라이센서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적어도 4개 회사와 협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 협의를 갖고 이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는데 A테크 솔루션이 뭐 그렇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A테크 솔루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율주행 관련 라이더 센서를 연구 개발하는 중이 맞긴 하지만 상용화 단계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한 발자국 조금 물러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투심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좀 기술력도 좀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핵심으로 떠오른 라이다라기 보니까 삼성도 최근에 조금 그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의 글로벌적인 경쟁사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과의 기술 경쟁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동차 전자장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또 자율주행 부분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 애플이 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경쟁에서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까지 밀려버리면 애플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발빠른 움직임을 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9.7억이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실적이라든지 좀 어떤 재무 구조 자체도 굉장히 좀 탄탄해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촉망받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A테크 솔루션 보면 9,141원 지금 되어 있고요. 4월 18일장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자율주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또 큰일이 없다면은 좀 기술력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자동차 이런 부분 쪽으로는 좀 나중에 미래 산업 쪽으로 굉장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9,140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하시긴 하시는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좋긴 한데 지금 좀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8,850원 라인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두지 마시고요. 좀 매수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00원까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8,6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